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피난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먼저 국경을 열고 피난민을 맞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폴란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폴란드어로 통역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 수도자였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폴란드어로 전해집니다. Pozdrawiam serdecznie wszystkich Polaków. 이때 교황은 폴란드가 가장 먼저 국경을 열고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Voi per primi avete sostenuto l'Ucraina aprendo i vostri confini, i vostri cuori e le porte delle vostre case agli ucraini che scappano dalla guerra. State offrendo generosamente. 통상 일반 아련에서 교황의 메시지는 여러 언어로 통역됩니다. 교황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순례자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날 교황의 감사 인사는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순례자를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폴란드어로 통역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 마렉 빅토르 수사입니다. 현재 마렉 빅토르 수사의 부모는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 키예프 인근 지하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폴란드어로 통역하는 수도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마음을 연 폴란드. 교황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감사 인사는 우크라이나 출신 수도자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호인에 oferujecie im wszystko, czego potrzebują, by mogli żyć godnie pomimo dramatu obecnej chwili. Jestem wam głęboko wdzięczny i z serca wam błogosławię. 이와 함께 교황은 제수요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와 금식은 모든 이의 간청이 될 것이고 세계 평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 이어 제수요일 행렬과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주치의가 무릎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고 이에 따라 행렬과 미사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집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 교황대사는 여전히 수도 키예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스발다스 쿨보카스 주교는 현재 필수품이 든 배낭을 메고 이것저것 돌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I am not only an ambassador, I am also the nuncio. I have a double mission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church. I am a priest and a bishop, and I represent the Pope before the people. Here I move around with a backpack with essentials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where I will have to go. CPBC 맹현균입니다.